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어제와는 다른 고구마 밭에서 작업 중인 창한 씨. 창한아, 밭으로 가자. 어? 다 꺼냈으니까. 뭐? 어. 밭 보러 가게? 어. 아, 어느 밭 가려고? 한밭 먼저 가자. 예, 네, 가까운 한번 가보지. 가까운 데 한번 가자. 차 갖고 와, 차. 고구마 농사를 시작한 지 15년째인 큰매요. 창한 씨에게 농사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 분인데요. 이제 고구마 캐는 날도 끝이 보이는구나. 동네 가면 마음의 부담이 확 줄어들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얼마 전 수확을 끝낸 밭. 창한 씨에게 큰매형은 스승이자 함께 사업을 만들어가는 파트너인데요. 두 사람은 조합을 설립해 귀농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기 얼마 나왔을까? 생당 6kg. 여기 이렇게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왕모래가 막 조금 섞였잖아. 황토에 어. 왕모래가 섞여서 물 빠짐이나 그런 게 좋긴 하겠고. 적당하게 여러 가지. 상품성이 없어 버려두었던 고구마. 안에 맛있게 생겼네. 그래서 확실히. 약간 숙성됐을 거야, 아마 이거. 완전 단맛이 올라왔는데. 여기 언제 심었지? 그렇게 늦지도 않았지. 올 20일쯤. 그 우리가 끝 마무리쯤에 심었으니까. 봄 날씨가 이상했잖아. 그러니까 봄에 그때 11일에도 막 엄청 추웠지. 고구마 농사 이렇게 해갖고 20년 쪄봤자 의미 별로 있어? 그러니까 메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그걸 갖다가 빨리 메뉴얼을 만들어야지. 그 메뉴얼대로 이렇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도록 조합원들한테 보여주면서 하라고 보여주면서. 해야지. 내년에 잘해보자. 그러니까 가지고 메모해놓은 거 기록에 남기고 컴퓨터에 잘 기록해놔. 그래야지 뭐 올해 바로 써먹을 수 있지. 귀농 후부터 영농 일지를 꾸준히 작성하고 있는 창한 씨.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무안의 황토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면 누구든 고구마를 키울 수 있는 농사의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요. 큰매형이 농업 기술 분야를 맡고 창한 씨가 유통과 조합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확량은 장애가 발생하여 수확량이 적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됐더라? 작년에 수확했던 게 확실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꼼꼼하게 미래를 준비해가는 청년 농부들입니다. 그날 오후 조합원 중 한 분이 창한 씨를 찾아왔는데요. 어, 형님 오셨어요? 네. 어, 창한아, 지금 네. 저쪽 고구마 밭 지금 다 캤는데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일단 가서 한번 봐보게요. 그 밀 뿌려야 되거든요. 네. 제가 트랙터 갖고 왔고 로타리 쳐놓을 테니까 네, 밀 같이 뿌리게요. 그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창한 씨와 광주에서 알게 된 사이로 컴퓨터 관련 일을 하다 작년 6월 귀농했는데요. 올해부터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고구마 농사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초보 농부에게 비싼 농기계도 빌려주고 농사법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창한 씨. 고구마가 많이 달리도록 심는 방법이나 효율적인 인부 관리법과 팔로 교육까지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을 밀 왜 뿌리는지 아세요? 네. 여기 고구마가 좋아하는 영양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얘가 지가 좋아하는 영양분만 이렇게 다 빼먹어요. 그러면은 땅이 한 영양분만 많아지면 그게 독이 돼요 오히려. 근데 그 남은 영양분을 빼먹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얘예요. 유기농 농사를 원칙으로 하는 창한 씨는 약을 치는 대신 밀을 심어 흙 속의 영양분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이 창한 씨표 고구마 농사 매뉴얼입니다. 한쪽에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돼요. 네, 퍼지게. 매뉴얼이 중요한 이유는 같은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 균일한 품질의 고구마를 생산해야 하나의 이름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님, 1년 됐는데 할 만해요. 솔직히 엄청 힘들긴 하죠. 힘들긴 한데 뭐 네.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네. 그래도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이제 고구마 거의 다 캤고 이제 놀러 갑시다 진짜로. 진짜 이제 놀러 이번엔 꼭 갑시다. 갈 수 있는 건가? 제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